네, 안녕하세요. 6월 2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현식의 신곡과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곡과 방송은 신현식이 고른 가장 좋은 주식입니다. 네, 6월 2일이고요. 네,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 대한 그 전략이 제가 좀 특별하게 좀 변한 건 없어요. 조금 좀 우려스러운 거는 네, 일단은 미국의 부채 한도가 네,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많이 했긴 했는데, 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최근 시장은 항상 이렇게 돼요. 코스피가 상승하면 삼성전자 선물 상승,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 소외. 근데 오늘은 특이한 거는 이제 에코나 에코프로도 상승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요, 저는 특히 지수가 올라갈 쪽에 삼성전자나 IT 섹터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격이 단기입니다, 단기. 71,900원 정도 되는데, 네,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이시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네, 잠깐만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는 좀 요게 좀 문제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에코 형제들도 조만간에 조정이 올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코스닥이 하락하겠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제 에코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에코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볼 때는 화요일 정도 됩니다. 화요일. 화요일 정도 되면 네, 하락할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살짝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하락하면 코스닥은 그동안 갔는데 얘네가 에코도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하락하는데 다음 주 시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에코, 삼성전자 하락할 쪽에 과연 네, 순환매,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질 거냐? 요거에 대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저께 전략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저께 저희 전략이 자, RSI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음봉이 나오면 완전히 꺾이는 거고, 양봉이 나오면 네,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다. 많이 가면 얼마 간다? 13300이에요. 나스닥이 13300에 올라가게 되면 네,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330, 그러니까 1300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현금을 100% 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높여야 돼. 지금 시장에서 현금 비중은 최소 30% 이상. 30% 이상입니다. 13300에 오면 한50% 이상. 네. 이렇게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지수 볼게요. 근데 둘다 양호해요. 네, 양호합니다. 0.7%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 삼성전자 상승.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도 강보. 근데 특이한 거는 미국 시장보다 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각 대표하는 주식들만 상승하고, 예, 개별 종목들은 힘을 못 쓴다는 거. 그럼 반대로, 코스피를 대표하는 주식, 에코 형제들, 그 다음에,
코스피 삼성 IT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대표는 에코 형제들이 조정 나올 적에 다른 종목들 섹터들은 그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시장을 좀 기대해요. 요 하락하고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네. 코스피 삼성전자, 코스닥 에코 형제 하락하더라도 종목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신고가 신현식이 고른 가장 좋은 주식입니다. 6월 2일이고요. 좀 볼게요. 자, 하커 총재가 금리 동결 시점이 가까워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동결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6월 얘기하는 거예요, 6월. 자, 여기서 빨간색 금리 동결 가능성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근데 기다려야 된다. 네, 일부 문제는 뭐예요? 물가죠, 물가. 네. 물가 상승 억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동결이죠. 동결을 하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억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인상. 네, 보세요.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재란 말이에요. 이제 미국 시장의 악재는 지금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부채 한도 합의 협상, 한도 협상 합의가 아니고요. 합의. 이쪽에 호재 쪽에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6월 달에 동결할 거다 했는데 갑자기 인상해 버려요. 그럼 차익실현 물량 나온다고요. 네. 차익실현 물량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게 되면 본격적인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돼요. 자, 메타가 VR, AR 헤드셋, 네, 퀘스트 3 네, 공개했죠. 네. 차세대 칩셋 탑재, 3개의 카메라를 부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주죠. 오늘 메타버스주는 이제 제가 드렸던 나무기술 한40%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있고요. 다른 애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자, 종전보다 얇고 해상도 개선, 가격은 인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슈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상하죠. 애플이 5일날 MR 헤드셋 공개하겠다. 네.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인데, 지겨워요, 지겨워. 네. 큰 이슈는 되기는 힘들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가 5월 달에 미국에서 두절이 판매, 신차 판매 7만 1000대, 전년비 대비 18% 늘어났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고 있죠. 네. 일반 고객 대상으로 소매 판매가 6만 407대, 전년 대비 8%. 친환경은요? 친환경은 이제 12,000대예요. 여기 보시면 93% 늘어났습니다. 네, 전기차죠, 전기차. 네. IRA에서 제외된 아이오닉 5 판매량이 늘어나고 물량 보충이다. 네. 5월 기아에서는 5월 판매량이 71,479대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네, 요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제 선물 한번 보면서 대응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은 이제 개미 떠서 위에서 횡보하고 올라가더라도
그냥 삼성전자하고 에코 형제만 좋아요. 다른 애들은 그냥 재미없습니다. 다시요. 삼성전자, 에코 형제. 요거만 좋아요. 그리고 빠질 때는요. 빠지게 되면 삼성전자 빠질 때 같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에코 형제들 같이 빠져요. 나머지 주식. 나머지 재미없어요. 오늘은 나머지 주식들 재미없다. 오늘은 철저하게 관망합니다. 철저히 관망을 유지하자. 저는 이제 주식 안살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이제 주식 안 삽니다. 오늘부터는 현금 비중 높이면서 관망을 좀 유지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이제 신고가, 오늘 신현식이 뽑은 가장 좋은 주식, 네, 신고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신현식 파트너가 이제 6월 13일 날 리치 문자 서비스 오픈합니다. 주식창에서 하는 거예요. 선착순 100명. 이게 거의 한 50명 찬것 같습니다. 선착순 100명이고요. 6월 13일부터 시작하고요. 가입 금액은 22만 원입니다. 전화번호는 1688-1671, 1688-1671.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 돼요. 1688-1671.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 100명이고요. 이 이슈 리포트 재료주. 네, 재료주가 이제 한달 무료예요. 그다음에 종목 네, 문자로 서비스 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1688-1671로 전화도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지입니다. 자, 신현식 파트너의 그 유튜브 신규 구독하신 분들, 유료 강의 PPT 자료 드리고요.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네, 그래서 신규 가입, 아니, 구독하신 분들 사진이나 인증을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PPT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드렸던 주식은 뭐였죠? 네, 어저께 드렸던 거 유신이었어요, 유신. 네, 어제 드렸던 거 유신입니다. 오늘은, 금일은 이제 한미글로벌이 뭐더 크게 올라가요. 한미글로벌 3% 정도 상승합니다. 자, 오늘 6월 2일. 네, 6월 2일. 네, 오늘 신고가 주식입니다. 자, 오늘의 신고가 주식 잠깐만요.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좀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좀 하세요. 네. 오늘의 신고가 주식은 네. 바이오노트입니다. 바이오노트. 무조건 막아지 마시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 6월 2일 신고가 좀 캡처 좀 해놓을게요. 6월 2일 신고가 바이오. 제가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예, 요거 하면서 좀 하세요. 자, 바이오노트입니다. 요 바이오노트는 지금 하지 마시고 여기 있죠, 여기. 4,500원이에요. 4,500원. 4,000원. 요 사이에서 모아 가세요. 요 사이에 목표가 61선이에요. 4,000원, 4,500원이에요. 네. 여기 모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에 선물 빠지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선물 빠지면 다 빠져요. 올라갈 때 삼성, 코스피 삼성, 코스닥, 에코형제, 빠질 땐다 빠져요. 빠질 땐다 빠집니다. 예. 네. 빠질 때다 빠져요.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회원가입하실 분들은 1588-1671, 1588-1671. 네, 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이제 일요일 오후 8시에
이슈 리포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